변호사님, 제가 이거 꼭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변호사님 오랜 변호사 생활 했으니까, 아, 이거 진짜 나 기억에 남는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기억에 남는 사례, 이혼 사례 같은 거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아까 저희 오늘 재혼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재혼 가정이었습니다. 재혼 가정이었는데, 네네. 두 분이 이제 남자분보다 여자분이 좀 연상이셨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보시니까 두 분이 50대 때 재혼을 하셨고,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또 오, 살아오셨어요. 오래 사셨네요. 오셨는데, 이혼 소송을 하시겠다고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사유를 봤더니, 남자분이 그 재혼 가정이었는데, 아내분을 엄청 때리는 거예요. 근데 때려요? 그냥 때리는 정도가 와. 그냥 뭐, 그냥 툭툭 정도 치는 정도가 아니라, 좀 심하게 막, 그렇게? 뭐 거의 뭐 사람이 다칠 정도로 때릴 아, 정도였는데, 그거. 그 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증거나 이런 수집이 잘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핸드폰에다가 그 폭행 같은 거 당하실 때다 녹음을 하셨더라고요. 잘하셨네. 근데 그거를 정작 녹음할 줄은 아시는데 저한테 막 전달하시는 이메일 사용법 이런 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그 녹음 파일을 제 폰으로 전달을 하고 그걸로 제가 이제 증거를 이제 준비해서 썼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아까 이혼 소송 누가 먼저 제기하면 좋냐라고 하셨는데 남자분이 오히려 이 아내분을 계속 때리고 돈을 뺏어가고 있다가 더 이상 돈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마지막으로 돈을 뜯기 위해서 여자분이 갖고 있는 그 부동산을 노리고 더 이상 현금이 안 나오니까 부동산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 제기를 했다고요? 근데 먼저 오히려 때린 사람이 근데 만약에 이런 폭행이나 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여자분은 꼼짝없이 재산 분할을 엄청 뺏겨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 녹음 파일을 저희가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을 했고 판사님이 보셨을 때도 대단히 문제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판사님께서 좀 이제 남자분 쪽을 조금 이제 좀 조정하라, 원만하게 협의하라는 식으로 좀 이제 강권하듯이 해서 남자분이 결국은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이혼만 해주는 걸로 오히려 정리가 됐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기억도 많이 남고 지금 변호사 생활하면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나쁜 사람 많네요.